이윤 씨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구나. 근데 칼질은 좀 어설픈데. 너무 높아요. 높아요. 맞아, 맞아. 요리를 꽤 잘하나 봐요, 벤 씨. 하는 거 좋아해요. 어. 맘마. 맘마. 맘마 먹을게요. 해봐. 아, 고기랑. 잘 먹네. 저는 아기가 안 먹으면 속상해. 어떻게든 좋아하는 거 있으면, 잘 먹는 거 있으면 더 먹이고 싶고, 뭐 하루 물 한 모금 못 먹고 바쁘게 아이를 육아를 해도 그냥 그게 맞고 그게 재밌어요. 그치. 리아야, 킥보드 타러 나갈까? 킥보드? 아빠가 사줬지, 킥보드. 아빠. 아빠가 사줬지? 어, 아빠를 찾네. 찾아요. 그러면 그럴 때는 뭐 부쩍 찾더라고요. 뭐라 그래요? 저는 그러면은 많이 찾으면은 영상통화도 시켜주고 하기는 하거든요. 아이가 원하면은. 그치, 애가 뭐, 나랑 그런 거지. 또 애는 또 아빠니까. 그쵸.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. 네, 아빠는 아빠니까. 리아 아빠가 면접 교섭 때 저한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킥보드가 있더라고요. 아, 이거? 리아가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서 리아한테 보내고 싶다고 해서 사서 보냈더라고요. 리아가 좋아하는구나 저도 알고 오늘 태워주려고 했었죠? 처음이었어요. 오늘 아직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, 밖에서. 그랬구나. 가자. 어여, 가자. 아니, 뭔 짐이 저렇게 많아. 아우, 저 짐 몇 개를. 아이고. 아이고. 못산다, 진짜. 엄마들, 애엄마들은 다 저렇게 짐이 많아가지고. 아니, 또 체구도 작은 사람이 이렇게 짐이 크니까 또 짠하네. 아이고. 헛. 아니, 어쩜 저렇게 가만히 있냐? 응, 애가 되게 순해요. 기다려. 와, 저는 저게 가장 힘들었었어요. 처음 유모차 네. 올리고 내리는 게 네. 너무 낑낑댔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다을이가 그 이렇게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아빠랑 같이 온 친구들을 보면 목마를 태워달라 그래요. 맞아. 그럼 내가 못할 소리야. 그럼 목마를 태우고 진짜요? 네, 이렇게 소리를 끌고 와. 그리고 또 저렇게 탁탁 원래 이렇게 힘센 사람 아니잖아요. 아 근데 뭐 사실 사주신 사주신 분한테 내가 못할 소리야. 배고파. 비 오네. 다 챙겨 나왔는데. 아 근데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. 비가 와버려가지고. 지금 밥도 안 먹고 도시락까지 다 챙겨 갖고 나왔는데. 엄마 이거 다 챙겨 나왔는데 오늘 못 놀겠다. 킥보드 탈라 그랬는데.